배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30여 분을 내달렸다. 선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다. 수면에 뜬 마히마이를 찾기 위해 모두 바다를 유심히 살핀다. 나는 한 마리라도 잡히기를 기도했다. 바다에 나온 지 3시간이 지났을까? 갑자기 배 안이 분주하다. 낚싯바늘에 다른 고기가 걸린 모양이다. 상당히 큰 놈이 걸렸다. 선장은 노련하게 고기 주둥이를 잡은 뒤 몽둥이로 고기를 마구 때린다. 그리고는 질식한 고기를 끌어올린다. 선장은 이 고기를 마린이라고 한다. 주둥이에 긴 칼이 뻗어 있고 이빨이 없는 걸 보면 황새치다.